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통일의 길 윤아영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평소 알고 싶었던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고질병, 바로 전력난인데요.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사용할 생활전기까지 부족해서 북한 주민들은 전력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전력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전력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이인정 교수님, 군인 출신 탈북민 이다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돼서 북한 전기 사정 어려운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북한의 전력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사에서 촬영한 한반도 위성 사진이더라고요. 남한과 북한의 전력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사진이었는데 북한 쪽은 새까맣고 남한 쪽은 너무 밝죠. 사실 우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나친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이 빛공해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가 우리나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국제공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이탈리아였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그 사진 보셨나요? 네. 네, 그 사진 좀 보고 느낀 점이 어떤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네, 북한 지역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예. 거기서도 이제 평양 일대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김일성 부자 동상이 있는 평양 중구역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불이 밝고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다른 곳들은 모두 어둡고요. 반면 또 저희는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빛공해가 심해서 뭐 수면 장애, 뭐 식물 생장에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은 씨는 북한에서 직접 사셨을 때 그 전력난의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안 느끼셨나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 평균 두세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평양은 지방보다 조금은 나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들어온다 이렇게 약속된 시간은 아니고요. 낮에는 보통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전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요. 만약 전기를 내보내면 저녁 시간에 밥을 하거나 TV를 보라고 조금씩 내보내주긴 하지만 그나마도 전기가 전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중국산 전압기를 사다가 뭐 150에서 160 정도의 볼트를 올려서 예. 네, 사용을 합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북한 주민들 정말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2014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발전량이 216억 킬로와트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으로는 5,220억 킬로와트시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현재 한 24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24분의 상황이다. 1. 네, 그렇습니다. 꽤나 큰 차이인데 북한 전력난이 사실 하루 이틀 새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꽤나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기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저도 익히 들어서 알지만 고난의 행군 때문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앞서서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제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를 하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원유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에너지 위기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고난의 행군 그 즈음에 좀 더 심화가 되었고요. 북한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력 발전이라든지 각종 발전 설비들이 냉전 시기에 구소련이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구소련 해체하고 또 지원이나 기술 지원, 부품 지원 모든 부분들이 끊기면서 북한의 전력난이 훨씬 심각해졌다. 예.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말할 때 이게
발전소의 노후도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 발전소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예, 예.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됐을 때는 주요 부품들을 모두 교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발전 설비들은 이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해서 노후 기준을 잡는데 북한의 현재의 발전소들은 80% 정도가 노후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는 더 심해질 텐데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이면 이 선풍기조차 제대로 쐴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어려움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름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예. 북한은 워낙 춥다 보니까 그 여름보다 겨울에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 제가 살던 곳이 양강도 삼지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그곳의 겨울은 최고로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허, 영하 40도의 추위에?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면 뭐 가까운 친척 집이나 아니면 지인네 집으로 네. 대피를 갈 정도로 피난을 갈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해지는데요. 그런데 또 이럴 때 평양이라고 해서 제외는 아닙니다. 네네. 평양도 추울 때는 집 한가운데 뭐 온실처럼 비닐 방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 TV 보면요. 평양 거리에 그 야경도 있고 막 분수쇼도 하고 불도 환하게 밝혀놓고 이런 상황들은 좀 현실과는 아무래도 동떨어져 있겠죠? 네, 이제 그 영상들은 대부분 대내외적으로 북한 발전상, 평양의 발전상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용 영상들이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평양이라고 해도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정도이지 평양의 일반 주민들은 전기 사정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왔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그 유명했던 평양의 미래 과학자 거리 고층 아파트들에서도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 네. 가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0층 이하의 경우에는 가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가동을 한다 할지라도 더 고층들의 경우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1시간 정도씩 맞추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또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10층이라고 해도 꽤나 높은 그런 층수인데 너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은 씨는 직접 북한에 사셨을 때 좀 전기 나가서 굉장히 불편했다 하는 경험 있을까요? 저는 기차 타고 이동할 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서버리면 그게 난감하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 경기도 뭐 한국에서 한 2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북한에서는 보름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배고픔은 물론 그보다 더한 게 그 저녁에 밤에 살 때 물건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그걸 지킨다는 게 완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력, 풍력, 원자력, 뭐 전기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네, 북한은 이제 수력 발전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 두 가지로 발전을 합니다. 그 비율은 수력과 화력이 6대 4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력이 훨씬 높다라는 건데 예. 수력 발전의 경우에 단점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짝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얼어버리는 겨울 이럴 때는 전기 생산에 굉장히 큰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그 환경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2014년만 하더라도 32년 만에 최대의 가뭄을 겪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발전에 영향이 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땐 수력을 아예 못 쓰겠네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올해 2016년은 5월 정도부터 비가 좀 와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데 최근 북한에서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는데요. 부실 공사로 얼마 안 돼서 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생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가요? 네, 이제 작년 그 10월에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1호, 2호 준공식을 할 때 김정은이 이제 3호도 얼른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인 6개월 만에, 그래서 올해 2016년 4월에 완공되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개월이 과도한 그 짧은 단축된 공기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 자료 등에서도 이제 소개가 됐던 바와 같이 누수 위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일단 다른 것보다도 10일 만에 완공됐다고 발표를 한 지 10일 만에 여분의 물을 빼내는 통로가 여수로라고 있는데 네. 그 여수로를 통해서 긴급히 이렇게 물을 방류를 하는 것은 조금 특이 동향이다. 아.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가동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실 공사의 부작용은 아무래도 한두 달 안에 나타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최근 조선중앙TV에 소개되고 있는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의 모습 함께 보고 가시죠. 오늘의 첫 순서로 백도대지의 청년 강국의 대기념기로 불용이 일떠선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골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이곳 전력 생산자들은 중종의 200일 전투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 생산 공정과 설비들의 점검 보수를 제때 진행해서 모든 계통의 만가동 만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호 발전소 전력 생산자들은 발전기들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흐르는 물을 한 방울도 호시감이 없이 모조리 잡아 전력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년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맡아 건설하고 있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결과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는 훌륭히 완공되어 우리 삼정군의 전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군에서는 그 전기로 삼전장공장, 삼전청량료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으며 삼전문화회관, 삼전학생선흥공전, 읍지구의 모든 산림지들이 그 전기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지연은 한 해 치고 반년 이상 추운 겨울이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있어서 땔감 문제가 제일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로 밥도 짓고 방도 덮이고 모든 것을 다 하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삼지연 인민들처럼 행복한 인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다음.